모델 대회. 오. 황제를 만난다. 네. 어? 이승기 씨, 저 모르시겠어요? 밤에? 한낮이요! 뭐야? 그렇죠. 한낮도 아니고 한밤에 황제 알고 봤더니 모르시겠어요, 정말? 아니,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니, 아까 진짜 낯이 익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밤에 TVN에 리포터를 했었어요. 예. 그때 이승기 씨 인터뷰를 갔었거든요. 그때가 슈퍼모델 된 지 얼마 안 된 직후여가지고 모델 쪽으로 에이전시 쪽에서 연락이 계속 왔었어요. 예. 근데 그 인터뷰 영상이 나간 다음부터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안 됐다 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죠. 그래. 예. 어떻게 했길래. 자, 그 영상을 지금 찍죠. 예. 2002년 오, 나온다. 네. 국민 여동생 하면 문근영 씨, 그리고 국민 남동생 하면 이분이 떠오르시죠? 그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바로 그분, 이승기 씨입니다. 이분의 트로트는 물론 막춤까지도 한 번 해서 아주 특별신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무대 보시면 푹 빠지실 겁니다. 남자니까, 너는 내 남자니까. 어떠세요, 진짜? 제 어설픈 노래에 이어 바로 멋진 노래를 부르는 이승기 씨. 누나들의 로망, 국민 남동생 이승기 씨가 데뷔 이후 첫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이승기 씨가 부르면 또 어떤 느낌이 날까요? 땡벌이 있는데 꽃이 빠질 수가 없죠. 제가 또 이승기 씨 노래에 댄스를 곁들여봤는데요. 저희 제법 어울리지 않나요? 아유, 쑥스럽네요. 유혜영 씨가 아마 네. 저 인터뷰가 인생을 봤을 때 전화위복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저게 만약에 잘 리드를 했어요. 그러면 매니저 계약도 했을 것이고 네. 아나운서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 한 번에서도 잘렸거든요. 이승희 씨 덕분에 SBS 아나운서가 된 거래요. 네.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주신다면 그러면 이승기 씨가 노래하면 유행 씨가 춤을 추셔야죠. 키가 진짜 크시네요. 네. 네. 잘 어울려요.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분을 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승기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기 씨 이번에 콘서트 하신다면서요. 네, 이번에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뭐 데뷔곡이었던 내 여자라니까를 부를 예정입니다. 그럼 저한테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만요. 네. 누나는 내 여자니까. 춤춰, 춤. 너는 내 여자니까. 저 혜영 씨가 우리 강심장을 위해서요 한 달 동안 네. 파격적인 댄스 퍼포먼스를 준비했답니다. 한 달 동안. 예. 네, 근데 잠깐 그 전에요. 예. 이 자리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뭔가? 유혜영 씨 작작하세요. 잘한다, 잘한다 때 내가 거기까지가 좋았어. 들어오세요.